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됐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제품을 소개해드리러 이곳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 나와있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에 비해 좀 대기줄이 많이 줄었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애플 코리아 차원에서도 사전 예약에 성공한 고객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해당 매장에 들어가서 오늘 출시된 아이폰 12, 또 아이폰 12 프로의 색상, 카메라, 전작 대비 차별화된 성능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이코노미 치기현 PD입니다. 애플이 30일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모델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앞서 김용수 기자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작년과 다르게 긴 줄은 보이지 않았고 한산했는데요.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 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시간제로 제품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토어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저와 김용수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은 스토어에 입장하여 취재가 불가하였고 2인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저만 스토어에 입장했는데요. 지하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전장의 아이폰 11 프로와 가로 세로 폼팩터 크기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디스플레이가 5.8인치에서 6.1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프로 이상 모델에만 적용됐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OLED 디스플레이를 모두 적용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면이 노치인 점과 경쟁사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프로에 이미 적용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의 프레임을 유광 스테인리스 스틸로 처리했고 뒷면은 무광 처리했습니다. 아이폰 12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이었고 뒷면은 유광이었는데요. 확실히 스테인리스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에 4K 돌비 비전 화질의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0비트 HDR이 돌비 비전으로 적용이 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드럽게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화 같은 어떤 그 푸티지들을 네이티브로 만들 수 있고 편집도 하실 수 있고 공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초당 최대 30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하며 아이폰 12 프로는 초당 최대 60프레임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색상은 실버와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아이폰 12 색상은 블랙, 화이트, 프로덕트 레드, 그린, 블루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의 아이폰이 예뻐 보이시나요? 다음 영상은 발로 뛰는 김용수 기자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코노미였습니다.